봉수 파괴 현장, 7층 건물. 일단은 해결은 했습니다. 원인도 파악했고, 일단은 해결은 했어요.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7층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여기 이제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작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7층입니다. 7층 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긴 주치원입니다. 네, 주치원이고. 일단은 저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렸고, 이제 벤출인데, 보시면 통기관이 좌측 하나, 우측 하나 있어요. 어? 근데 이 통기관이 화장실 이게 2호 있고 2호 있잖아요. 그 2호는 연결되어 있는데 1호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수배관에서 소리가 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밑에서 하수배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 똥배관 75mm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기 뚫고 변기 뜯고 입상관 세척 다 했고, 그러니까는 저기 통기관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통기관이 없는 거야. 통기관이 없고, 2호실만 있고, 1호실은 통기관이 없고, 그리고 설계상에는 100mm로 다 돼 있는데, 75mm로 똥배관을 시공을 했고, 그래서 밑에 오수바지에서, 바닥 메인관하고, 천장에는 행주관까지 다 세척을 했고, 입상관 세척 다 했고, 마지막 이제 내려가서, 여기 이제 입상관, 701호에서 세척한 거, 입상관 세척한 거, 그 찌꺼기들 싹 빼주고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봉수 파괴는 해결을 했지만 추후에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관이 작고 통기관이 없어요. 예,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하신 분이세요? 네. 여기 일단 관 그 밑에 지금 관을 다 세척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2호 라인이고 이게 1호 라인이에요. 하수배관에다 조인 되었어요. 통기관은.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안 그랬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거꾸로. 하수에다가. 하수 통기관을 하수 통기관에다 연결해놨다고. 2호 라인은. 그럼 만약에 2호 라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2호를 안고 살아야 돼. 공사를 따로 뺐지 않는데. 통기관을 라인을 따로 뺐어야 되는데, 네. 얘는 따로 빼놓고 2호 라인은 하수배가에다 연결해놨어. 이게 그러면 사장님 이게 봉수파괴인가 그건 아니니까? 봉수파괴죠. 아, 예, 이게 증상이 봉수파괴 증상이에요. 예, 예, 그렇죠. 봉수가 나가는 거니까. 빨래 나가는 거니까 봉수파괴죠. 우리 집. 그러면 뭐 저기 보니까 뭐 따로 이렇게 막 설치 같은 거 하는데 그거가 여기는 뭐, 좀 어렵고요. 예. 통기관을 따로 빼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천장이 아마 낮아서 안 될 거예요. 아마. 천장이 높으면은 그 따로 통기관을 좀 만드는데. 돌? 돌하고 막 아, 밑에서 엄청 나왔어요. 찌꺼기 아, 돌이... 세척 엄청 했어요. 아, 어쩌다 돌이 있지? 계속 그럼 쌓였던 거네.